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슬로우 곡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습곡은 헤어입니다. 이 노래에서 나오는 새로운 코드 진행을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A 마이너와 D 코드가 나옵니다. A 마이너, D 코드, D 메이저죠. A 마이너 코드, D 메이저 코드.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네 박자씩 A 마이너 네 박자, D 코드 네 박자 두 마디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코드 진행은 D 메이저 코드와 B7스 코드입니다. 메이저 코드, B7스 코드. 자, 코드 체인지 할때 주의할 점이 팔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팔과 손이. 제자리에서 코드만 바꾸려고 그러면은 걸리죠. 손이. 그래서 D 코드일 때는 전체적으로 손이 약간 통방향으로 와야 되고요. 엄지손가락도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B7스 코드를 바꿀 때는 헤드 방향으로 조금 움직여줘서 손가락이 지판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타 실력이 많이 느는 방법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동영상 보실 때도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의 자세를 잘 관찰하시면 좋아요. 관찰력이 좋은 분들이 악기, 기타 느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시고 본인 연습도 잘 모니터링 하시면 단점을 빨리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금방 느실 겁니다. 이 패턴도 두 마디씩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연주를 하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 열여덟 번째 마디, 마흔여섯 번째 마디. 자, 이 부분은 연주가 세 번째 박자를 이분음표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습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항상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B7스 코드랑 연결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항상 박을 세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멍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에 노래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박자가 길어지는 부분에서는 박을 꼭 세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입으로 박자를 세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야지 다음 첫 박자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49마디, 50마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작보에 보시면 세 번째 박자 부분에 RIT...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타르 단도입니다. 점점 느리게. 그래서 조금씩 느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의 마지막 부분에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음악들은 대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쓰여요. 뭐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6번째 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괄호 1번까지 포함해서 연주를 한 거죠. 다시 9번째는 도돌이 시작하는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2절을 노래를 하면서 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마디에서 17마디로 건너뛰셔야 돼요. 괄호 2번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세뇨가 보이죠? 세뇨가 있다는 걸잘 기억을 하시고 쭉 가다가 38마디에도 투 코다가 있네요.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46마디, 달세뇨 알 코다가 있죠? 거기에서 아까 지나쳐 왔던 세뇨가 있는 마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쭉 가시다가 38마디에 투 코다 있던 걸 봤었죠? 투 코다에서 47마디에 있는 코다로 건너뛰어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색깔 있는 형광펜 한 다섯 가지 세트 하나 사셔서 가지고요.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련 있는 기호들끼리 같은 색을 칠하고 이렇게 화살표 라인을 그려주면 악보 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이 순서도 잘볼 수가 있습니다. 형광펜이 아닌 그냥 색펜, 볼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시면 악보까지 가릴 수가 있으니까 형광펜이 좀 반투명색이잖아요. 그래서 화살표까지 하더라도 악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형광색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색을 집어넣어서 했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악보가 잘안 보이시죠? 색이 지나간 부분은. 근데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면 악보도 잘 보이고 하니까 꼭 이런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악보는 다음 블로그에 있습니다. 요 위쪽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모범 연주와 MR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또 MR을 틀어놓고 같이 연습도 해보시고 블로그에서 악보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